전라남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 디지털 전환 공모에 블록체인 기반 친환경 농산물 유통 플랫폼 및 서비스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21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모로 추진되는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신기술을 공공사회 각 분야에 적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6개월간 사전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유통 플랫폼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다양한 이력 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통 플랫폼을 통해 실제 학교 급식 식자재 유통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해당 사업을 끝마치면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이력 추적이 가능해지는데요. 학교 급식과 전라남도 온라인 마켓에서 거래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과 소비의 모든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 매번 제출해 발급하는 친환경 인증 서류를 비롯한 시험 성적서, 검사 검수서 등 수많은 종이 서류의 전자 확인 기록이 가능해집니다. 종이 증명서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